들어볼까요? 엄청 무거워요. 이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 거짓말 하지 말고 네. 빨리 들어. 어? 와, 여러분들 8월 1일에 출시됐던 하나의 대형 제품이 더 있습니다. 바로 레고 31번째 아이디어스 제품 그랜드 피아노 되겠습니다. 이 제품도 마리오랑 NES와 마찬가지로 8월 1일 출시됐어요. 출시하자마자 바로 겟해버렸죠. 음악 선생님이자 블록 애호가였던 도니 첸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는데요. 음악과 레고의 조합이라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실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를 정교한 브릭으로 연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빨리 조립하고 연주해보고 싶네요. 레고 그랜드 피아노는 피스수 3662개, 가격은 469,900원이에요. 패키지부터 피아노의 웅장함과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박스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얘는 프라쿠다보다 박스가 작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 아, 그 해적선 제품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피아노가 저절로 움직이는 피아노예요. 에? 아니 모터가 들어있다니까요? 저절로 연주하는 피아노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얘도 모터가 피아노 안에 달려있어서 저절로 연주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럼 박스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뭐야! 우와, 진짜 무거워. 피아노 아니야? 어? 귀신 아니야? 아, 형, 그것도 안에 파도 들었잖아. 아, 맞다. 근데 진짜 너무 디테일하잖아. 다른 곡도 플레이가 가능하나? 어? 다른 노래도 나오는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졸리냐? 아우. 뭐야? 여기 어디야? 누구세요? 깜짝아! 뭐야? 시스터! 여기서 뭐해? 아니 너는 여기 왜 있는데? 나는 피아노트지! 그랜드 피아노 아니야? 맞아! 여기 어떤 일이야? 아, 잘 됐다! 짜자잔! 우와! 레고잖아! 이게 이번에 레고에서 나온 클래식 그랜드 피아노야. 우리 시스터 피아노과잖아. 그렇지. 한번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같이 봐주면 안 될까? 그래, 얼른 봐보자. 와, 이것 좀 봐. 우와. 아니, 그러게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와, 이 금색 로고 좀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세히 보니까 그 옛날 레고 로고로 이렇게 피아노 가운데 딱 찍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 피아노 뚜껑도 열고 닫아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실제 피아노처럼 먼지 들어갈까 봐 이렇게 딱 닫아놓잖아요. 이게 진짜 아주 그대로 표현됐다니까요. 피아노 다리도 좀 보세요. 각 다리에 그 움직임이 가능하게 바퀴도 달려 있어요. 건반은 25개의 건반으로 탈착이 가능해요. 이야, 진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쳐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악보 놓는 곳인데, 아, 여기 악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 피아노에 페달 3개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페달도 그대로 재현을 해놨는데요. 페달이 이게 세 개가 있는데 무슨 역할이에요? 맨 왼쪽은 네. 소리를 작게 하고 싶을 때 누르면서 페달 맨 오른쪽 울리는 페달이랑 같이 누르면은 얘가 작은 소리로 울리게 돼요. 밤에 피아노 치면 시끄러워가지고 누구 쫓아올까 봐 이렇게 걸어놓고 피아노 치는 거 약간 그런 기능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페달은 음을 계속 지속하고 싶을 때 지속이 되면서 다른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와, 디테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해머와 피아노 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정교함. 실제 건반이 눌리면 해머를 치는 이런 작동 방식이 자동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의자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의자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우와, 실제 피아노 높이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어, 맞아요. 실제 피아노 의자처럼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진짜 똑같네요, 실제 의자랑. 아,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요? 네, 이렇게 조절하면서 맞는 각도로 맞춰놓고 연주를 시작하거든요. 이런 높낮이 조절되는 게 약간 연주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스터님, 이 피아노 음대생이 봤을 때 어떠셨나요? 정말 저는 이 디테일에 일단 먼저 놀랐고 또 건반이 눌러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정말 놀라웠고 조금 아쉬운
아쉬운 게 이제 눌렀을 때 바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조금은 아쉬운데 그래도 스마트폰 연결을 해서 연주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랬던 게 뚜껑 받침대가 조절이 돼요. 각도별로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출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고. 아,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네, 저 이거 보고도 정말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피아노는 이 뚜껑 받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긴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낮게 하고 싶으면 그 짧은 걸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또 높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것도 이렇게 그 낮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네! 우와. 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디테일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조절이 되나요? 각도가? 아, 악보 받침대? 네. 아, 이게 각도가 원래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나 봐요? 실제 피아노도 되는데 아. 이렇게 레고에서도 똑같이 조절이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작정하고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나보다 박수를 더 잘해. 아, 알겠습니다, 시스터님. 시스터님의 말씀대로 진짜 네. 이 작은 디테일이나 이런 실제로 건반이 눌러지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이런 피아노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각가지 기믹들이 정말 인상 깊은 그런 레고 제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뚜껑도 정말 놀라운 게 그냥 이렇게 딱 놨을 때 탕 안 닫혀요.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실제 그랜드 피아노도 이렇게 한번 걸려서 다치게 되거든요, 손으로. 네, 네. 정말 또 한 번 놀라고 갑니다. 야, 이런 부분이 또 숨겨져 있었네요, 진짜. 시스터 말 듣고 나서 해보니까 진짜 다르네. 이게 피아노 뚜껑이 서서히 닫히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랜드 피아노 들어보셨어요? 악들도 제가 아쉽게도. 이게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엄청 무거워요. 이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네. 줘. 어? 이게 한 손에 이렇게 번쩍은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끙끙 약간 네, 힘을 줘야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 어, 무게감이 이렇게 묵직합니다. 이거 박스 들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레고 엄청 무겁습니다. 이 레고 피아노는 네. 실제 그랜드 피아노와 97% 똑같다 아~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기만 다르고? 그럼요. 박수 쳐드려야겠네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레고 아이디어스 그랜드 피아노를 리뷰해봤고요. 굉장히 정교한 디테일과 멋들어진 외부. 저 같은 블록덕후가 아니더라도 악기를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만들어봐야 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실제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저렴하니까 한 번쯤은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지금까지 블록도사 꾸삐 음대생 시스터 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